전통적인 한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김현지 작가의 작품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지 특유의 따스함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예술의 세계. 한지의 조형적 아름다움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여수 미술관에서는 한지 조형 작가 김현지의 인식의 경계전이 열렸습니다. 작품 20점이 모두 한지로 제작해 자연의 색감과 멋스러움이 그대로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전통 소재 한지로 작업을 해온 김현지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영감이 더해져 소박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담긴 한지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한지를 소재로 해서 한지 조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면과 외면,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항상 한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지 제 작품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나 그런 주제를 전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할수 있는 소재라서 작가로서 저한테는 참 매력적인 소재예요. 한지를 자르고 꼬아서 선을 만들어 붙이는 기법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멋을 살린 섬세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전통적인 한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을 통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의 경계를 되짚어보는 모습을 보여줘 흥미롭습니다. 한지의 선에 따라서 시선을 이동하시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지를 소재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좀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색다른 느낌의 작업을 통해 현대적이고 입체적으로 풀어낸 한지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